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재판 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총선 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까? 중립과 공정을 짓밟는 총선 거래, 민생을 저버린 채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이 모든 선거 농단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총체적 선거농단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국정에 전념하십시오. 주요 당자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오는 4월 15일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5선의 국회의원,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끄셨습니다.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서, 지금 자유우파와의 통합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통합 과정에서 공천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유념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협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권의 총선 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합니다. 이들은 과거 재판 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총선 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까? 황운하, 송병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30년지기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의원 배지 하나씩 챙겨보겠다는 모습에 정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공동 책임이 있는 정권 실세들도 묻지마 총선 러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현직 위원 52명 총선행입니다. 마음이 모두 콩밭에 가 있으니 도대체 국정 운영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대통령 친위세력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립과 공정을 짓밟는 총선거래, 민생을 저버린 채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이 모든 선거농단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총체적 선거농단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국정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